아니 택배가 왔거든? 택배가 왔는데 뭔 박스인지 모르겠어. 택배 왔는데 뭔 박스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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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독해줬어. 뭐야, 언니 순한 것만 골랐어요. 팩 안 해도 이쁘지만 그래도 언니 맨날 카메라 찍으니까 뭐지? 이게 누구지? 야, 의대에서 주소 아는 사람 없거든? 뭐 올리브영 가서 산 것 같은데? 어, 팩! 야, 이거 못 버리겠다. 이거 봉투. 이거, 우리 단수, 온갖 팩. 설마 나를 위해서 올리브영 가서 산 거야? 지금 나 얼굴 까맣다고 지금 이거 바르라고 한 거지.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에요. 제 인스타그램을 되게 많이 보신 분인가 봐요. 자, 편지를 읽어볼게요. 대망의 편지. 이 세상 존녀들 다 뒤집어. 야, 다 뒤집어져! 뒤집어져! 어, 귀엽다. 이거 봐.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냐면은 내가 물건을 한번 들어준 적이 있어. 나한테 옛날에 내가 어떻게 주소를 안 하시다 했는데 옛날에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어. 내가 물건을 받아야 돼가지고. 근데 내가 한번 홍보를 해준 적이 있어. 홍보를 해주고 그거를 내가 받아서 물건을 받아서 들어준 적이 있거든. 근데 그 가방이 주문이 100개가 넘게가 들어왔던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내 영향력이 얼만큼인지 아직도 잘 모르거든? 좀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나 덕분에 학자금 대출도 갚고 있고 좀 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언니 요즘 아플 때문에 스트레스 심한 것 같아서 저랑 제 주변 지인들도 다들 정말 진심으로 언니를 걱정했어요. 진짜 웃음 뭘 다 떠나서 그냥 언니 주접인 거 마냥 귀엽고 예뻐 보이기만 해요. 99.99%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0.0001%는 먼지보다 못하니 무시해요. 이 책은 저도 힘들 때 도움되던 책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무례한 사람에게 센스있게 대처하는 법이 나와요. 언니는 유명인이니까 하나도 감정 표현을 다 할 순 없잖아요. 읽어보시면 센스있게 언니만의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언니 로맨틱쿨링 메인모델 너무 축하합니다. 언니 잘되는 거 내가 진짜 너무너무 뿌듯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역시 뿔리 갑뿔리 뒤집어지게 칭찬해요.
언니 그럼 오늘 하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진짜 너무 마음이 예쁜 친구인데. 요즘 들어서 내가 힘든 거를 조금 많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 표현하긴 했지만 옛날에는 진짜 표현할 수 없었을 때도 진짜 많았고 뭔가 내가 힘든 티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았잖아. 근데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눈빛이나 뭔가 사진 올리고 글 올리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다들 관심이 많아서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해주는 거야. 솔직히 내가 오늘도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7.1만이잖아요 그런 댓글에 달렸을 때 내가 굳이 나는 그거에 나서가지고 답글에 달 수가 없어. 왜냐면은 답글에 달면은 그게 더 커지고 뭔가 반감이 더 들거든. 내가 뭔가를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댓글에 보고서 내가 너무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내 거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주는 사람한테 너무 감사한 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삭제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굳이 내가 뭘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막 댓글을 써주고 나를 대변해주더라고. 최근에 든 생각인데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랑 예전에 비해서 악플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 정말 많이 줄었는데 악플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한 번씩 빠기치면 얘기를 하지만 원래 내 성격에는 악플 같은 거 하나하나 무관심을 못해.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유튜브 댓글도 봐도 그냥 지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저를 정말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할 수 없는 말에 대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처음에는 나의 이슈 같은 거 이슈나게 하기보다는 인지도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약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뭐라고 하면은 얘는 좀 떡상을 못하네 라고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항상 내 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급하게 갈 필요 없다, 천천히 슬슬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나는 나와도 내 자신을 알아. 혼자서는 완전 빡 못 올라가는 사람인 거를 솔직히 제 자신을 제가 조금 더 잘 알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데 내 팬들한테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말을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는 항상 방송 끝에마다 내 팬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사람들 나 때문에 뭔가의 동기를 얻고 우울한 게 사라진다 라는 댓글 DM 같은 거를 보면서 난 너무 그거더라고. 옛날엔 내가 항상 한 번에 그런 얘기를 한적 있거든. 진짜 나를 보고서 사람들이 우울함이 없어지고 행복해지고 슬픈 게 사라진다. 근데 나는 대체 누굴 보고서 나는 행복해져야 돼?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그냥 그 방법은 내가 행복한 거는 내 팬들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가 욕을 먹으면 같이 힘들다고 같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구나 그거를 느낄 때 내가 행복을 느끼더라고. 내가 어제도 네이버 같은 거를 보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정말 저는 제 팬들이랑 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필렉스 친구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되게 많이 보고 댓글 달아주는 친구들 솔직히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댓글 다 확인을 하고 바쁠 때는 확인을 못하지만 주로 확인을 좀 많이 해요. 새벽 시간에 자기 직전에. 근데 나도 댓글을 하나하나 다 달아주고 싶거든. 근데 그 달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일일이 응원 같은 DM 같은 걸 보면은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주고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정말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내가 미안하더라고. 한 번 하면 계속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일일이 다 해주고 싶어. 좀 나는 친구 같은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진짜 제 결론은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저를 예뻐해주시고 제가 오는 길로 가게끔 정말 많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내 팬이거든.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나쁜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그거를 잡아줬던 게 나는 내 팬들이거든. 그런 응원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을 잘 잡고 좋은 생각 오는 길로 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도 좀 이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 제 팬이 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뿔리라는 BJ, 뿔리라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사람한테 진짜 사랑받게 해주시고 저라는 사람이 뿔리라는 거를 계속하게끔 도와주셔서 여러분 진짜 저는 꼭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